안녕하세요. 푸르쥬 라이프 금융 전문가입니다.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예금금리도 함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죠? 내신 대출금리가 떨어지길 기대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내 집 마련을 하기 전 저렴한 대출이자를 받기 위해 확인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출이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국가에서 시행하는 대출을 1순위로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국가대출 상품으로는 디딤돌 대출 혹은 보금자리론 등이 있습니다. 대출 작용 요건을 확인하시고 이를 충족하신다면 국가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가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신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은행의 대출 상품을 이용하셔야 하는데요. 시중 대출 상품의 금리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금융상품 한눈에를 클릭하시면 금융사들의 대출 상품과 대출 이자를 한 번에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을 포함해 적어도 금융사 세 곳의 대출 이자를 비교해 보시고 상담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사에서 대출 상담을 받으실 때에는 구입할 주택의 주소를 정확히 말씀하시고 소득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서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마다 신용 등급과 소득의 차이 때문에 금리는 조금씩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을 준비 중이시라면 카드 연체나 공과금 연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전에 신용 관리에 꼼꼼히 신경 쓰셔야 하겠습니다. 대출을 받으실 때 꼭 필요한 금액만큼만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세금, 복비, 이사비 등을 계산해 대출 금액을 정하되 중간에 비용이 남거나 여유자금이 생겨 대출금을 미리 갚게 될 경우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을 잘 따져서 대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곳의 금융사에서 신용등급을 조회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신용등급을 많이 조회했다고 해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것은 아니며 대출받은 회사보다 대출금리를 중심으로 개인의 신용점수와 등급이 정해지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내 집 마련을 위한 첫 걸음, 대출 상품과 대출이자 꼼꼼하게 따져보고 내 집 마련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